이화영 지사 전관 변호사를 검사가 연결해서 회유를 했다. 이렇게 옥중서진을 폭로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예.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또 비춰서 얘기를 예. 하면, 제가 이제 그 금저부 수사를 하면서, 실적이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로펌에서 면회를 왔어요. 변호사 예. 둘이.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왔냐고, 이제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출근 안 그러니까 전혀 했을 때. 모르는데 뭐 예, 네, 전혀 섭외한 적이 모르, 없는데. 예. 네, 구치소에서 있는데, 좀 오랜만에 출근 안 하고 좀 한가롭게 쉬려고 그러는데, 예. 면회로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이, 저기, 뭐야, 조만간 있으면 출소하실 텐데, 출소하시면 뭐 하실 거냐고 그래서, 나뭐좀 쉬었다가 또, 나의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있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로펌의 자문역으로 좀 오시면 안 되냐. 그래서, 진짜 실제, 레알? 그럼, 그 당시 내 아는, 나랑 친한 후배 예. 변호사,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고 왔냐, 하니까, 어느 검사가 소개를 해줬다. 수사를 너무 잘한다. 적어도 자본시장 이런 거는 우리 검사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분 모셔다 놓고, 예. 사건 들어오면 수임하면 분석시켜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냥, 농담상, 연봉 얼마 주실 건데?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먼저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2, 3억 드리고, 법인카드 드리고, 차 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나중에 생각하고 얘기하겠다. 그랬지. 실제 아, 있었던 그럼 일이야. 가시지 왜 그랬어요? 그런데, 형, 지금 좀 윤석열 때문에 좀 힘들지만, 형이 주시장에 조금만 좀 건강 좀 차리고 하면, 그냥 1년에 놀아가면서 벌어도 그 정도면 벌어. 그러면, 뭐, 굳이 내가 그런 애들 밑에 가면서 따까리 할 일도 없고. 예. 아, 그러니까 취업 발선을 해준 거네요, 검사.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주가작 사건을 변호로 수임했나 봐. 근데, 아무리 전관이라도 수임을 해도 이 주식시장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아이, 그렇죠. 더욱이 검사가 뭘 알아요? 검사는 뭐 전화만 할줄 알지. 뭘 알아? 근데 이제 그런 분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렇듯이 저것도 약간 다른 결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그렇지. 돼요. 이제 저렇게 해서 전관검사 출신, 검사장급 될 거라고, 저 정도면. 그래서, 근데 그거, 내가 보기엔 그거랑은 좀 다른 결인데, 저건 뭐냐면, 거의 검찰,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아무튼, 저, 이낙연 쪽에 있는 변호사에, 이런 애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공동 작업을 한 거야, 저 그렇죠. 정도면. 다 같이 짜고 그렇지. 들어온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 거의 공동 작업을 해서, 이화영 씨 입에서 보고했다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오니,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번에 제가 뉴탐사에서도 제가 직접 마카오까지 가서 취재를 했잖아요. 예. 그 김성태가 이제 도박을 했던, 예. 그 마카오에 김성태가 도박을 그 같은 시기에 예. 도박을 수십억 대 도박을 했던 목격자들이 셋이나 있다고. 그 내가 그걸 찾았는데, 예. 그걸 내가 민주당한테도 그거를 팔아. 왜냐면 돈을 보냈을 거 아니야. 마카오에 줬다 그러면 네. 마카오로. 마카오에서 사용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용처만 찾아내면 된다고. 네. 그 사용처는 민주당 정도의 어떤 권한이 있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다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면 김성태가 당시에 출입 기록, 그 다음에 그 게임했던 전체 환전했던 기록, 이게 다 있단 말이죠. 예. 그것만 찾으면 검찰의 주장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 심지어는 마카오에 있는 그 게임 업소에서 그 호텔에 딸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검찰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자료를 다 주겠다. 주겠다라고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검찰이 안 가잖아. 검찰 새끼들이. 아니, 검찰이 안 가도 국회의원들이 가서 좀 협조를 그렇지. 구할 수도 그런 거. 그것도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가면 되잖아. 민주당이 움직이질 않았어, 그때. 그때는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주겠다, 줄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했거든. 그래서 아니, 이낙연이 그거 갖고 열심히 작업질하고 있는데 보내겠어요? 어? 국회의원들을?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할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근데 왜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한? 그때는 구성원들이 썩은 수박들이 있으니까. 당,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당대표만 했지, 사실 이재명, 이재명을 돕는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등에 다 칼 꽂거나 아니면 다 방관하거나 이랬었잖아. 오히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들끼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 폭로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마카오 폭로가. 그때가 몇 월이었죠? 그때가 작년 8월 정도. 8월이야. 그러니까 직전이죠.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으로 꼬리시키려고 하는 단식 중이었을 때, 단식 중. 그래, 단식 중이었잖아. 그때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진술 바꾸고 막 갑자기 또 별건으로 또 저기 구속 연장 연기되고 아래에서 발 붓고 막 난리 나고 이럴 때야. 이때예요. 그때도 내가 가게 된 이유가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런 저도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밥 굶어본 적이 많은데 이 물론 다른 형식의 굶주림이지만 네. 그거 보니까 나도 고통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제보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네. 주식시장에 있는 애가. 녹취가 있었죠. 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증명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현장에. 네. 그래서 해놓은 거고, 아마 그,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특위가 있으면, 이제 구성이 되면, 나도 이제 거기 가서 자료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디 가봐라. 내가 그거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이제,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널리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당원이니까 주인이에요. 의원들에게 지금 이 마카오 건을 좀 파보자. 특위 만들어서 TF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면 그, 되니까 김성태가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800만 불에서 구분이 돼요. 500만 불은 무슨 나노스인가 그걸로 들어간 게 됐고 네. 300만 불은 어디서 줬다고 그러냐면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줬다고 그러거든. 거의 둘 다 이거 땡기던 것이잖아.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김성태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네. 마카오는 내가 가서 확인했고. 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300만 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검찰은. 네. 네. 이게 조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각되면 다 끝나는 그렇지. 사건인데. 아니 이게 딴 사실상 거 다, 이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떠나서 그때 어떻게 북에다가 돈을 보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 제가 요 다른 맥락이긴 한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동물떼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제보자 X는 계속 뱀돼지들이 막 물어뜯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대략 이 무렵하고 겹치지 않나요? 맞아요. 그 무렵에 이제 얘네들은 언제부터 준동했냐면 4월 달부터 이렇게 한 내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도 이제 유튜브를 안 했다고 커뮤니티나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 내가 지적을 하게 김두일 같은 애는 내가 봐온 지가 오래됐고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람을 하도 겪어봐서 알아요. 말투나 표정이나 하는 짓을 보면 쟤는 언제든지 그렇게 갈 거다라고 내가 그 1년 전에 썼거든. 김두일이 그 책 관련돼가지고 거짓말 할 때 그 출판 그 습관한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거 쓸 때는 사람들이 다 김두일이는 그 당시 광진구랑 같이 일하고 있을 때니까 다 나를 공격했지. 왜 김탐사를 의미하느냐? 왜 김두일 우리 그 장하신 김두일 그 의사를 왜 이렇게 공격하냐? 두고 봐라 너네들. 조금 있으면 결국은 그건 유죄 송치가 됐잖아. 예, 그렇죠. 송치가 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다 나를 욕했거든. 왜 김두일 우리 위대하신 김두일 영도자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그때도 꼭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더라고. 네. 근데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과는 했어요 저한테. 아 그때는 자기가 너무 김대리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시기였어요. 4월 달부터. 네, 그때 뭐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강진구 기자의 그 주식 그 증여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어떻게 계약이냐 이지랄하고 있어요. 지가 한 거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그 강진구 한 거는 구두 계약은 계약이 될 수 없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지까지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동물농장 얘기를 잠깐 조금 뒤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그 충격적인 것도 들었잖아. 어떤 걸? 정천수. 정천수.
정천수는요, 사실은, 아니. 아, 일단 그 한꺼번에. 제보자 X님을 갖다가 사기꾼이라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정천수랑은 일을 같이 하냐, 니들? 아니, 아직도 이게. 진짜 사기꾼인데. 댓글창을 보니까, 네. 제보자 X님 그쪽에서 하도 험담을 해가지고. 네. 어, 뭐, 사기꾼이니, 뭐, 별소리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연한 사법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를 했는데,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지금. 아, 저도 이제 네. 제가 그 윤석열 때문에 해외를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내가 없어야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근데, 이제 나도 들어와서 차근차근 이제 건강도 챙기고, 뭐 좀, 여러 가지 계획대로 진행할 텐데,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저도 제가 직접 나서서. 네. 정리,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네. 여기, 저, 또, 김동환님께서, 제보자, 아까 하셨군요. YJ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그, 구두계약도 계약 맞는데요. 예, 구두계약도 계약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번에 재판, 그, 특히, 그, 부담부 증여소송 같은 경우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각하를 시켰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저들한테 돌아가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구두계약은 대부분 그 인정이 됩니다. 그 성과가. 둘이 뭐 돈 얼마 주기로 했고, 언제까지 뭐 주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눈 구두계약은 다 계약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구두계약으로만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허위계약서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행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송치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일부 송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횡령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정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피고인 이화영을 공격하는 이런 수원지검이 자료를 내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화영 음주 여부가 저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거짓말이 많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화영이 소주를 마셨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법정에서 누구냐면 김성태가 마셨다는 얘기를 한 건데 저걸 고의적으로 저렇게 붙여가지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는 본인은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고 실제로 술을 마시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큰일을 나요. 그래서 마시기가 힘들고요. 대신 김성태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불쾌해져 가지고 실제로 교도관이 그 한동안 기다렸다가 데려가라고 해가지고 그 늦게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광민 그 변호사의 얘기와 뭐 이런 것들이 교도관 개호 여부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알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서로가 교도관을 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본 게 아닌데 어떻게 교도관의 마음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얘네들의 거짓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녹화실에 높이 90cm, 폭으로는 170cm짜리 창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저 안에서 술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저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니요. 영상 녹화실에는 외부에서 네. 못 봐요. 그 영상 녹화실을. 창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 어떤 제 복도에서 보는 창인가? 네, 복도에서 보는 창이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기는 저렇게 작으니까 90에 170cm예요. 저 정도는 가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도 영상 녹화실에서 근무도 해봤고 네. 거기서 이제 조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보통 영상 녹화실은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교도관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영상 네. 녹화실. 그리고 이 저런 대문에 있는 조그만한 영상 그렇죠. 녹화실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텐데 보통 대문에 달린 창, 뭐 조그만한 창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통 가려놓고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교도관이 밖에서 영상 녹화실을 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 아니 저 영화도 못 봤어요. 아 정말. 사기를 칠 것처럼.
아니 보통 영화에 보면은 저 안에서 이제 조사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이제 거울인데 안에서는 안 보일 안에서 보면 거울이고 밖에서 보면 유리고 이런데 이제 딱 지켜보고 있잖아. 얘기를 하잖아. 야 뭐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그런 공간이 바깥에 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영화고 영상 녹화실은 또 그거랑 틀려요. 영상 녹화실은 다 밀폐돼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녹화 장비만 있을 뿐이지. 근데 어찌됐든 그 안에 영상 녹화실 안에 뭐 교도관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힘들어 보기에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경찰의 영상 녹화실 가봤는데 저는 창이 없거든요. 영상 녹화실에는 보통은 창을 잘 안 달아놓죠. 그래야지 그 녹화가 잘 되니까 창을 달아놓는다 그래도 굉장히 작은 창을 달아놓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음향 때문입니다. 음향이 아니, 저게 지금 검찰이 제출한 자료. 예, 검찰이. 아니, 검찰에서 여기 창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술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저 90cm에 170cm. 뭐 커튼을 쳐도 되고. 그럼요. 복도에 저렇게 창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저건 어느 공간 안에 또 안쪽에 이렇게 벽이 있는 이런 아니, 구조라는 거야. 자신 있으면 그 민주당 TF 의원들 가서 당분하게, 현장 검증 다 현장 시키고 검증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같이 그 구치감에 있는 그 출정 일지 컴퓨터 그거 다 같이 보고. 보고. 그런데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담당 교도관들 인터뷰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비슷한 사례들을 갖다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검찰은요, 상습적으로 지금 조작들을 해요. 그 조작들을 통해서 반추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4월 19일에 있었던 뉴스타파 관련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19일에, 법정에서 심지어 한 건 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한상진 기자하고 그 기자 둘이서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공개했는데 한 건 했습니다는 없었어요. 근데 저게 들어간 것과 빠지는 것이 엄청나게 그렇지. 차이 나잖아요. 저건 임팩트를, 조작의 임팩트를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만들었고, 그거를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대서 특필했습니다. 4월 19일 날.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짓을. 지금도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거 위증이라고 해야 되나? 위증이 아니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사건 조작죄지. 네. 위조 조작. 네. 위조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철저하게 지금 미국 같은 게 저런 게 발견됐다 그러면 철컹철컹해. 미국에서 검사가 저러면. 그리고 다 무죄죠. 다 무죄죠. 왜냐면 증거가 조작됐으니까. 예. 근데 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놨던 사건 조작죄 있잖아요. 예. 그건 꼭 이번 그 국회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예. 그래야 이 그런 저런 불법적인 일을 한 검사 판사들이 처벌받는다는 선례들이 남아야 네. 저런 짓거리를 안 해요. 예, 저런 짓거리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여자 간첩으로 몰렸던 이 건도 조사 때마다 폭탄주를 먹였대요. 조사 때마다 술을 먹여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대. 하도 그냥 자꾸 먹이고 그러니까. 어? 그 주는 대로 자기는 먹어야지 또 잘 보여야 나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조서에 그냥 지장을 대충 찍어서 결국은 검찰로 조작이 되는. 옛날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했는데 지금은 술고문을 하네. 그렇지. 술고문이고 또 아마 채평도 알지만 네. 그 검사들이 잘 쓰는 게 또 불러방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런 게 구치소에다 있죠. 구치소에다 불러서 검사실은 조사할 것 좀 불러놓고 고생시키는 거. 그 구치감에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놔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147회를 이화영 지사가 그러니까. 당했대. 147회. 그게 얼마. 와... 진짜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채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묶여있다가 구치감에 들어갈 땐 풀어는 줘. 풀어는 줘요. 풀어는 네. 주는데 이 구치감이라는 데는 모든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해서 청결 상태들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차라리 구치소는 자기가 살던 데라 뭐 치우기도 하고 뭐 갖춰놓기도 하고 편안한데 나름 편안한데 이 구치감은 고통이야 그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불러다 놓고 검사실에서 이제 조사할 것처럼 불러다 아침에 불러다 놓고 저녁 늦게 야,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하면 그냥 들어가야 돼. 포승실 묶여서 기분 더럽죠. 그럼 더럽지. 얼마나 왜냐하면 검사실에 나 같은 사람이야 일하러 출퇴근하니까 좀 늦게 올라가도 되는데 그 조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검사실 가서 그 긴장된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긴장된 상황을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허무하게 다시 들어갔다 내일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긴장 풀어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예. 저희가 바로 구치감입니다. 그렇지. 예. 얼마나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게. 저기는 굉장히 깨끗하게 쳐놨네. 근데 저건 촬영용으로 해놨거든요. 예, 예. 전시용으로 돼 있고.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백... 힘들어요. 뭐 정신적으로 그런 그럼... 걸 떠나서 예. 그 공간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그렇지. 뭐 협소하고. 기... 그... 돼지우리 같은 데 사람 넣어놨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돼지우리 형식이거든. 아 진짜. 근데 그걸 이화영 씨를 거기다 백 몇십 차례씩 불러다 그냥 147 차례. 그걸 불러다 도로 보내고 둘러다 도로 보내고 했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141을 어, 거의 돼지우리에 넣어놓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가족들이나 변호사들이 면회를 못 합니다. 면회를 못 하는 거지. 그럼 정보를 완전 정보가 차단되는 거고 예.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화영 씨 부인께서 그렇게 한탄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죠. 가면은 접견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 전에 불러가 버린대잖아요. 그렇지. 못 만나게 하려고. 그렇지.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내를 못 만나게 해야 회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권 침해를 어? 저건 진짜 인권 침해 네. 그것만으로도 저거는 검사는 처벌받아요. 처벌받아야 됩니다. 인권위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저 북한의 인권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구속 기간만 1년 7개월이 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러지 보통 하나 정도는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 남부지검 같은데 검사들이 어떻게 정관들을 써먹냐면 주가 조작으로 해서 주가 조작이나 기업 범죄 횡령 배임으로 구속은 됐잖아. 네.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막 큰 사건 뭐 몇십억 몇백억 주면 확 빼주지 그러기도 하지만 예.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수위 조건을 수임하냐면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이거든. 예. 6개월 넘으면 구속 만기를 풀어줘야 되거든. 풀어줘야죠. 일종의 보석 같은 효과 나타나는 거죠. 보석 효과. 그러니까 보통 정관을 쓸 때 보석을 통과시키는 것도 성공 보석을 쳐줘. 근데 이 남부지검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시간을 재판을 지지지지지 끌어줘. 그 다음에 6개월 넘어서 출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과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무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차이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도 확보할 수 있고 증거도 조작을 하기도 하고 나쁠 때는 저기 나쁜 형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돈 많은 애들이 구속됐을 때는 정관을 써서 나 무죄 받아줘 이게 아니고 만기 보석 조건으로. 그러면 이 만기 보석을 하려면 검사가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하다 보면은 지금 이하영 씨처럼 다른 사건, 기업 범죄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예. 다른 걸로 하나 또 추가, 예. 추가 기소해놓으면 또 6개월 연장이고 뭐 이러니까. 자, 오늘 뭐 지금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제보자 X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총선 승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마카오 건만 해도 한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시간 잡고 뭐. 예, 마카오 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보자 X. 자, 금요일 날 여러분 직접 제보자 X와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대전에 오셔서 마찬들, 마찬들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선 압승 축하 삼겹살 모임 거기에는 굿모닝 충청의 대표님도 오시고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좀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특별한 손님들이 예, 많이 오십니다. 여기에 뭐 그 대전 내에서 이제 당선된 사람들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아우 우리 제보자에서 오신다니까 박범계 그 의원은 갑자기 무슨 뭐 재판을 하신다고. 뭐. 예. 갑자기 재판을 하신다고 그러대? 어쨌든, 박봉계 의원을 빼놓고 나머지 대전 의원들은 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전 둔산중로 46번길 22 마찬들에서 함께
파티합시다. 검찰청에서 어떻게 삼겹살 파티를 열었는지 돌판에서 우리 구워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한번 만나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